그래갖고 오히려 진짜 예전에 가메기를 좋아하던 분들은 지금 가메기를 먹게 되면은 약간 맛이 약간 변했다 그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좀 대중화가 되죠 가메기가. 예, 발에 이렇게 널어서 말리면 고기가 이렇게 좀 펴져요. 펴져가지고 건조도 빨리 되고 그리고 모양도 되게 넓적하게 잘 나고 그리고 이게 두께가 또 얇아지니까 또 넓적해서 두께가 얇아지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마른 속도가 비슷해요. 그래서 식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기름이 많이 흐르지 않으니까 밑으로 기름에서 주는 구수한 맛 이런 것들이 또 좋거든요.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말립니다. 또 껍질 깐다거나 가공할 때도 되게 국산은 쫄깃하고 담백하고 빛내도 대신 적고 그리고 원형산 대마산은 좀 구수한 맛도 있고 좀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 이유가 기름 함량? 예, 기름 함량 찬바다에서 예, 찬바다에서 잘 컸기 때문에 예, 기름이 많다는 거죠. 원형산이 그렇다는 말씀? 원형산 똑같아요. 예, 원형산 그 솔직히 말해서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문서적으로 원양산 대마산으로 나누지 똑같은 공치예요. 똑같은 공치 같은 대학에서 같은 백기 막 어울려서 그렇게 잡는다고요. 그거 참 오산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 법상 뭐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똑같은 공치랍니다.